옆으로 보나 뭐 위로 보나 아래로 보나 금형을 상당히 잘 만들어서 그런지 작고 다부진 느낌이 들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미카 프리미엄 페라리 F355를 갖고 왔습니다. 초예안정은 노란색 차량이고요, 빨간색은 일반으로 나왔는데 상자 위에를 보니까 정식 한글 수입이라서 이렇게 한글로 적혀있습니다. 기능은 서스펜션 외에 뭐 문이 열리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바로 개봉해 볼게요. 첫 번째 초예안정. 네, 이렇게 나왔고요. 전면, 옆, 뒤, 옆, 위, 아래입니다. 되게 합판이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좀 약간 신경을 쓴 흔적이 보이면서도 단가를 낮추는 느낌이 듭니다. 스케일과 제조년도 적혀 있고요. Made in 베트남. 그리고 바퀴폭은 앞뒤로 크게 좀 다르고요. 휠은 은색 도색에다가 안에 검은 부분을 따로 도색으로 칠해줬어요. 실물로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치즈 같은 색상이에요. 도색 마감 처리도 깔끔한 편입니다. 헤드램프는 팝업 램프인데 이거 팝업으로 열리지 않아요. 그냥 금형 이렇게 형태로만 되어 있고, 후미등은 빨간색과 은색 조합으로 이렇게 도색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배기구는 이렇게 깰 만한 크기로 4개를 표현해 놨습니다. 기능은 서스펜션인데 약하게 되어 있어요. 서스펜션 기능이 있고요. 일반판. 페라리는 확실히 빨간색 차량에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엠블럼 같은 경우 이렇게 마킹 같은 거 이런 게 잘 보이고요. 뭐 디자인은 일반판, 초회판 다 동일하고요. 금형도 똑같습니다. 초회판과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은 이런 모습이고요. 뒤에서 봤을 때도 이런 모습. 작고 다부진 느낌이 들어요. 금속 두께도 괜찮게 두툼하고요. 괜찮게 잘 나왔네요. 서스펜션 똑같고요. 발매된 지는 좀 되었는데 생각보다 금형이나 디자인이 괜찮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마감 처리, 이것도 복불복이 있긴 해요. 막 표면에 도색 미스라든가 금형이 찍혔다거나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다행히도 양품으로 나왔습니다. 요즘은 토미카도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할인할 때 아니면 마트에서 할인할 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